이 시간에는 생명을 받기 위한 기본 여건, 이 기본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요? 네, 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야 생명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 기본 여건이 바로 뭐예요? 네, 온도예요. 38도라는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명을 보내잖아. 왜? 38도가 안 되는데 생명을 보내봐야 병아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기본 여건은 계란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도 갖춰져 있나? 뭐 수분도 물론 계란 안에 있고, 그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태어나서 알을 빵꾸를 뚫을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 그 공기도 계란 안에 어떻게? 공기 주머니가 있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참 치밀하죠, 그렇죠? 창조주는 정말 치밀합니다. 자, 그래서 계란은 딱고 계란 한 개 알 속에 모든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는 것은 온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 자, 우리 콩을 보자. 콩. 자, 콩이 하나 있고 여기에 씨눈 있고, 이 씨눈이 바로 뭐라고요? 씨눈을 떼서 보면 뭐가 있다고?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생명을 받아서 켜지는 유전자가 뿌리 유전자.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켜지면 뿌리가 싹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떡잎이 나와서 햇빛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흙으로부터 영양소를 받아서 줄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줄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뭐가 또 나와요? 가지가 나와. 예. 네. 이 가지가 나오면 가지에서 예, 잎사귀가 나와. 예. 잎사귀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예, 열매를 맺는, 맺게 하는 이 유전자. 아, 그래서 1번, 뿌리 유전자가 켜지고, 2번, 떡잎 유전자가 켜지고, 3번,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가 켜지고, 4번, 가지를 치고, 5번 잎사귀를 내고, 6번 꽃이 피고, 7번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 하나에 딱 준비되어 있는, 이 씨눈에 준비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켜져서 콩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와야 되고,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이 콩을 심어야 돼. 그렇죠? 흙에다가 심어줘야 돼. 왜? 이 콩 하나를 가지고는 이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영양소가 좀 있지만은 여기는 그냥 뿌리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영양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나면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그 다음에 떡잎을 올리고 계속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흙에다가 심어요. 땅에다가 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기본 여건이 영양입니다. 영양.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어야 돼. 그래서 영어로 영양을 nutrition. 그래서 N. 영양. 자, 흙에다 심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네,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은 생명이 안 와요. 물.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water, W. 그 다음에 흙에 심어서 물 줬다고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햇빛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햇빛을 안 보여주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서 물 주고 햇빛 안 보여주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나누면 콩이 어떻게 된다고? 썩어요. 예. 예. 그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 꼭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그 물 다음에는 이제 햇볕. 햇빛. 햇빛은 sun, sunlight, S.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영양소나 물이나 햇볕도 적당해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콩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영양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필요한 양 이상 너무 과잉하면 안 돼요. 이 과잉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경우에는 뉴스타트 하다 보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야 그러면 막 운동 과잉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 욕심이 와서 야 이거 좋아지는구나. 그럼 운동을 더 하다 보면 그게 과로가 돼가지고 오히려 생명이 뭐예요? 충분히 못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를 뉴스타트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하는 절제. 절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 공기를 air. 그래서 A. 그래서 이 식물들은, 콩같이 이렇게 식물들은 기본 여건이 요 다섯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동물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죠? 다섯 가지. 근데 요 다섯 가지, 예. 누, 스, 타. 식물은 뉴 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만 하면 돼. 누스타. 예. 자, 그런데, 요 다섯 가지만 있으면 충분한 기본 여건이 되는데, 여기서 이 땅에 심지 않고, 그냥 물만 자꾸 주면은, 자, 영양 땅에 심지 않고, 물만 주면은, 물 주고, 공기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콩나무가 안 됩니다. 뭐가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요.
콩나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런 줄기나 가지나 잎사귀, 꽃, 열매 맺는 유전자가 있어도 어떻게 그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주지를 않아요. 이게 안 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다 알아요. 여러분 계란도 여러분 그 생명이 와야 이제 그 계란 씨눈에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져서 병아리가 되는데 그냥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습니다. 엄마가 품고 있어도. 그럼 왜 그럴까? 썩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이 안 오면 썩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왜 하필이면 그 계란에 생명이 안 올까? 생명이 와봐야 뭐예요? 와서 병아리가 돼봐, 병아리가 될 수가 없는 계란이니까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생명이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무정란이니까. 엄마 유전자만 있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계란을 깨가지고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봐요? 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느 게 무정란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안 깨봐도. 그래서 그 무정란에는 생명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무작정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보내도 되는지 보낼 필요가 없는지를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몰라. 우리 인간은 모르는 차원을 그 전지 전능성은 그건 다 알아요. 네. 자, 계란도 어느 게 무정란인지 어느 게 유정란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유정란에만 생명을 보내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알고 보내요. 무작정 막 생명을 아무데나 그냥 뒤로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예, 이 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산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삭이 돼서 나오지 않고, 예, 뭐, 8개월 만에 나왔다든가 그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애들이 조산아들이야. 미숙아들.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숙아들은 자기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요. 체온 조절 장치 센터 중추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이게 뇌세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내 가지고 그 체온 조절 중추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이 뭐예요?
온도를 맞춰줘야 돼. 예.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습도 조절이 돼야 돼. 예. 적당히 습도가 또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을 의학계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 페루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이제 국립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세금이 국고가 부족해 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충분히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부잣집 애들은 병원에 돈을 많이 내니까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넣어놓고, 가난한 집 애들은 이렇게 엄마가 와서 이렇게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인큐베이터에,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하루에 24시간 인큐베이터에 못 있고 뭐 20시간 혹은 18시간 뭐 이렇게 못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쭉 오래 하다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은 집 애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더 빨리 잘 뭐예요?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얘네들은, 돈 없는 집 애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있는 시간이 꽤 되니까 퇴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뭐예요? 더 성숙하는 것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거꾸로야! 가난한 집 애들은 빨리 퇴원하고 돈 많은 집 애들은 늦게 퇴원하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는 엄마 가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더 받을수록 유전자들이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고 있어도 그 엄마 체온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이 미숙아들이 어떤 때는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그 미숙아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이 자동 온도 조절기가 탁 켜져서 체온을 다시 따뜻하게 해줘. 그런데 엄마는 그거 못 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죽는 애들이 없어. 오히려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체온 조절 센터가 뇌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 생기로 체온, 여러분의 체온을, 적정 체온을 맞추기 위하여 이거를 조절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미숙아를 이렇게 보듬고 있는 엄마에게 그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냐 하고 알아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미숙아들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어떻게 갑자기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그 엄마 체온은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생기가 와서 하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뉴스타트로 치유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알아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돼야 치유가 되는데 유전자를 치유되도록 조절하는 것은 이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다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 생기를 주시는 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뉴스타트에서 잘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거는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다 맡겨버리세요. 네. 그래서 엄마는 자기 체온을 조절 못해. 못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체온이 올라가야 되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아기 체온이 다시 정상화되면 엄마 체온도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자동 체온 조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 그리고 이 아기들과 엄마 간의 체온 조절 동조 현상이라 그럽니다. 체온이 아기가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고 아기 체온이 다시 올라가면 엄마 체온도 내려. 왜? 엄마의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는 성장을 성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절하면 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보다 더 낫지. 그렇죠?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 줄 설명을 못하고 있어 지금. 왜 설명을 못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의 조절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설명 불가능해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엄마와 아기 간의 미숙아 간의 체온 조절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해냈어. 왜?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 좀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이 마음 푹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면, 물만 가지고는 콩나물까지는 대라. 그래가지고,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라. 확실히, 기본 여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빼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켜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콩나물까지만 가자. 네, 그거예요. 자, 이제 동물 차원에 보면, 동물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운동. 운동은 exercise.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집어넣으면요, 뭐 먹고 뭐 살긴 살아요. 그런데 뭘 안 하냐 하면 임신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식 작용이 되지가 않아. 그 유전자들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사자라면 운동을 해야지. 근데 동물원에서 사자로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운동을 못 시키니까, 예. 네. 그 잘 생긴 수사자 방에다가 아주 이쁜 암사자를 갖다 놓으면 수사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암사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성적인 어떤 본능, 그러니까 생식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험관 애기 사자를 만들어. 그래서 인공으로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자를 만들어요. 새끼를 만들면, 암컷이 새끼를 낳죠? 그러면요, 저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기를 만들고, 젖을 빨리고, 키우는, 그런 유전적 생식 본능이 없어져 버려요. 운동 안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란 것은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이란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도 뭐 운동을 아이고 운동 귀찮아 그러면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생명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피곤해지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암과 투병을 하고 있을 때는 휴식이 철저해야 돼요. 휴식을 애매하게 했다가는 휴식이 안 됩니다. 뭐 휴식한다고 뭐, 테레비 뭐 연속극 켜놓고 아니, 전혀 전혀 아주 나쁜 년이야. 그러면 몸은 휴식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내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요. 제가 간밤에 잠을 못 잤다거나 뭐 이럴 때는 상담하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뭐 자꾸 하품이 나오려고 그러고, 자꾸 눈이 감기고 졸리려고 그러고.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식할 시간이 됐다. 그럼 뭐예요? 철저히 휴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35분이 있구나. 그러면 즉시 저는 어떻게 할게? 저는 침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눈 안 됐딱 하고, 그냥 자면 자는 거고, 안 자도 뭐예요? 그냥 조용하게, 철저히 휴식합니다. 응. 그렇게 돼야, 여러분, 강의한다는 건 이 정신이 생생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뭐예요? 생각이 팍팍팍팍 불꽃이 튀지. 예? 흐리멍덩, 피곤하고 자꾸 바쁜다. 그러면 이게 흥미있는 아주 신나는 강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정신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생생해야 돼. 그러니까 휴식을 어떻게? 철저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딱 자 30분간 들을 눕자 쉬자 해서 딱 하다 보면 뭐 한 10분 15분 동안은 정신이
막다가 이제 알람 하잖아요. 그 음악 소리가 탁 나면 잤어. 얼마 동안 잤어? 한 15분 잔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암 환자들도 이 휴식을 철저히, 휴식다운 휴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휴식다운 휴식. 그래서, 아, 잘 쉬었다. 확실히 쉰것 같아. 뭐, 연속극, 뭐, 이런 거, 아슬아슬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나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더 피곤해져. 그래서 아주 휴식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휴식을 rest라고 하죠. 그렇죠? rest. 그래서 동물들은 뭐 하면 돼? New star. 새로운 별이네. 그렇죠? New star를 하면 돼요. 동물들은 뭐를 안 해도 돼요? 예, 네, 실내 없어도 됩니다. 실내. 이 사람은 여기다가 하나 더 붙어요. 실내, trust.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는 동물만큼 뉴스타는 다 하는데 뭐가 거기 더 가미가 돼야 돼요? 믿음. 그렇지. 알았어. 나는 선택할 거야. 이제 동물들은 그런 거. 동물들은 뭐 상효씨 그런 동영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 뭐 선택을 하시오 뭐 이거 안 해도 돼.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은 나의 선택이 중요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선택을 해요? 신뢰를 해야 선택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 말씀이 맞다. 나는 그거를 신뢰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 안 했대. 예,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상당히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떻게 신뢰,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기면 희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셔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달리 그 신뢰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믿자, 그 다음에 희망 가지자, 기뻐하자. 이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절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절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제한하라는 겁니다. 절도 있게 제한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처먹지 말라 이 말이야. 처먹고 싶은 대로 처먹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말을 자유. 자유. 자유라는 말을 아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유 아닌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뉴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삼겹살을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삼겹살을 먹을 자유를 뺏겼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진짜 삼겹살 먹을 자유를 뺏긴 거예요? 삼겹살 같은 거는 처음부터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그 삼겹살이 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한국 사람 누구나 알죠. 자,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죠. 건강에 나쁘다, 이거 끊는 게 좋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계속 마신다든가 삼겹살을 계속 먹는다든가. 그러면 내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조절을 뭐예요? 못하고 계속 그런 거를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하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 그럼 그게 실제로는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을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이 거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 재수 없이 암에 걸리고 보니까 뉴스타트라는 걸 해야 된다는데 뉴스타트에서는 술 먹을 자유도 뺏어가네. 삼겹살 먹을 자유도 뺏어가네. 자유가 없어. 그것은 뉴스타트를 철저히 무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인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뉴스타트란 게 전부 안 좋은 거예요.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드디어 올바른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옛날에는 현미밥 딱 싫고 백미밥이 좋았는데, 이제는 현미밥이 좋아. 맛이 좋아. 현미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제는 삼겹살이니, 그런 갈비니, 이런 기름기 많고 이런 거를 안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예? 끊을 수 있는 자유. 그, 이제는 그 담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담배 안 피워도 훨씬 좋. 그, 보세요.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를 뺏긴 게 아니에요. 예. 담배로부터 뭐요? 자유를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은근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 제 얘기를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고, 뭐 자유도 다 뺏기고. 그렇게 되면 그 뉴 스타트는 반드시 실패해요. 아, 뉴 스타트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그거에 담배 노예가 돼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자유했다. 아, 이렇게 올바로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뉴 스타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를 새로운 자유, 내가 이때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던 자유를 쟁취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절제가 뭐예요? 절제가 바로 뭐예요? 자유다. 내가 건강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제 나이 이렇게 되면 우리 뭐 친구들 뭐 거의 100% 다 고혈압약 먹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 고혈압은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저 혈압은 뭐예요? 완전 정상이야. 120에 80. 80살에. 혈압이 정상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지금 저는 약 먹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아무 약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동창들이 그래. 야, 인마, 너는 약 먹는 거 없어. 그래. 어, 없어. 정말! 이 나이 되면 약 한 두 서너 가지는 먹는 게 뭐예요? 다 정상이라니까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이 나이라도 약 뭐예요? 하나도 안 먹는 것이 그게 진짜 정상이야. 그래서 안 먹는다. 혈압약도 안 먹네. 안 먹는다. 비타민 아 천만에. 그러면 걔들의 그 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자식은 이상한 놈이래. 아니 정상을 보고 이상하고 자기들은 약을 먹으니까 정상이래.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고. 거꾸로. 여러분 사실과 진실도 얘기해 보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자유 이것도 거꾸로 돼 있어. 이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상한 놈이야.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놈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뭐 워낙 별나게 사는 놈이니까 그렇지. 아, 뉴스타트 하는 생활은 자기들이 볼 때는 별난 거예요. 그렇죠?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어쩌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별나지만은 술 안 먹는 게 정상이거든? 그 해로운 걸 왜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라는 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암에 걸려가지고 정상이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되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왔던 그 생각이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내면의 환경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잘못된 병에 걸리게 돼요. 병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상을 여러분이 다시 쟁취해서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절제. 그 다음에, 이 공기.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호흡인데, 무슨 호흡?
심호흡, 깊은 호흡. 현대인의 이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바빠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충분한 공기를 호흡을 못하면서 살아요. 왜 그래요? 왜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왜 충분한 공기를 호흡하지 못해요? 숨을 깊이 못 쉬어요. 숨이 얕아져. 어떻게 하다 보면 숨이 얕아져요? 긴장하고. 가만히 있어봐.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쉰다고. 그래서 우리가 숨 안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무슨 골똘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복잡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지 하면 숨을 어떻게 해요? 숨을 죽여. 그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이 공기 호흡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현대인들.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못 되죠. 이제 거기다가 삼겹살이다, 술이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져 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시겠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이게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어 가지고 적혈구 한 개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적혈구로 통과하는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끈적거려 가지고 보통 자 요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네,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 안으로 통과하는 적혈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삼겹살을 먹었다 소주를 한 잔 했다 하고 나면 이게 피가 끈적거려 가지고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 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으면 적혈구들이 빨리빨리 통과를 못하겠죠. 그러면 적혈구끼리 저렇게 붙어요. 그러면 모세혈관들이 곳곳에 막혀. 그럼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어야 그 적혈구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분리가 돼가지고 빨리 통과해야만 세포들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자, 항상 긴장된다. 숨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삼겹살에 또 소주 한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세포들에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될 시간이 없어.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포들이, 이 현대인의 세포들이 산소 공급 부족증에 걸려 있다. 항상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그럴 때 세포들은 가장, 그럴 때 이제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된다든가, 그럴 때 공기 중에 있는 그 오염 물질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 쉽게 암세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시는 여러분 스트레칭 하니까 몸 컨디션이 확실히 좋죠. 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호흡이야. 충분히 숨을 내쉬고
내쉬고 나면 충분히 들이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솜채로 안 내쉬어요. 안 내쉬면 들이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호흡이 아주 얕죠.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해라. 심호흡을 해라.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충분히 어떻게 내쉬는 것을 연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할 때 내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푹 내쉬라. 푹푹 내쉬고 나면 들이쉬는 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충분히 내쉬고 나면 숨이 뭐요? 가빠져, 그렇죠? 그러면 그냥 왕창 공기가 들어. 그러니까 심호흡은 뭐가 중요하다? 날숨, 내쉬는 숨이 중요하다. 그래서 숨을 한 번만 내쉬지 말고, 그것도 두 번을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다음에 들이쉴 때도 두 번을 들이쉬고, 그러면 아주 심호흡이 잘 돼요. 그래서 산책할 때, 그 심호흡 연습을 푹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자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수다가 많아가지고 숨 쉴 여가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산책할 때는, 운동할 때는 수다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뜰지 마세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여러분, 운동은 이제 하여튼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분 좋게 운동해야 돼. 운동하시 죽겠네.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운동 안 하고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면 안 돼. 그래서 운동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웃으면서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그래서 운동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 2시간에 걸쳐서 먹는 거에 대한 강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 스타트는 우리가 생명을 충분히 받아서 유전자가 확실하게 회복되게 하는데 필요한, 갖추어져야 할 기본적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동이 약이 아니고 물이 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미밥이 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어떤 음식? 건강한 음식. 그것이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도 생명은 하나님 주시겠지만 충분히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런 건강식일 때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그 균형이,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춰주실 때 여러분은 더 충분히 생기를, 생명을 받으실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약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이 있다면 뭐가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약이지. 그러니까 뭐 생명이 약이라면 그건 생명을 모독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약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은 기본으로 받게 돼 있는 건데, 그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최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여건들이 있다.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생명은 완전히 조건 없이, 값 없이, 예, 무조건적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받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여건을 그래서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줄수록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더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